어떤 대출을 해야 됩니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혹시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방법도 있나요? 크게 변동금리가 아니고 이제 고정금리라고 들었거든요. 네. 청년 맞습니까? 이분 저 공무원 아니에요, 이분? 총 1.2%의 금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꽉 채워서. 꽉 채워서, 꽉꽉. 네. 주겠습니다. 언제까지 엄마 집에 얹혀 살 거야? 독립을 하고 나가면 월세 걱정에 그리고 전세금 마련할 돈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 전세금을 부모님 없이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소개합니다. 주거 어벤져스 분들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희주님도 오늘 저 각오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세 제가 얻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네네. 모든 걸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마음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죠? 어느 정도 힘드세요? 네. 아, 저도 지금 서울 자취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월세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막 허덕이면서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전세를 내주세요. 아. 네, 완전히 전형적인 금수저 지금.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 흙수저다 진짜 힘들다 했더니 친구들이 야, 수저라도 있는 게 어디냐. 야, 수저 없이 손가락으로 먹는 거보다. 인도 사람이죠. 네. 예. 은호 씨는 뭐 정말 다 못해요. 하지만 머리는 할 줄 압니다. 머리에는 투자하죠. 예. 매일 저 샵을 갑니다. 네. 어쨌든, 우리 지윤 씨는, 네.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잠깐 일을 쉬고 있거든요. 네네. 또 월세는 또 꼭 갖고 막 나가니까. 부모님한테 돈 주세요 하기에는 부모님도 뭐 있는 적은 모르겠고. 그동안도 부모님 삥 많이 뜨셨죠. 예. 부모님 손도 많이 벌렸고. 네. 충분히 하려고. 네. 나는 일을 그만둔다고 그만뒀는데 월세니 네. 뭐 이런 게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네. 얼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청년들 졸업하고 나면은 학자금 대출 일단 나와요. 그거 갚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대출도 해야 돼요. 그러면 매달 또 월세 나가고 돈을 어떻게 자기가 모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그 현실 아닙니까? 정말 많이 힘든데 이은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아요. 월세를 매달 내다 보니까 네.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그렇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원룸 같은 거 이제 월세 너무 사기 싫다, 전세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데 목돈이 월룸 서울이 한 최소 5,000만 원? 그 정도였어요. 아... 진짜 꿈의 금액, 진짜 갖지도 못할 금액.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매우 큽니다. 맞아요. 우리 은호 씨는 저 다음 달에 노숙을 이제 시작합니다. 노숙을 가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대출 같은 거 뭐 꿀팁 이런 거 좀 방출하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예.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생각보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네. 그 전세대출은 정책금융대출과 시중은행 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정책금융대출은 버팀목 전세대출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정책금융보다는 다소 금리가 높은 시중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그런 전세대출을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금리가 이자가 얼마나 싸냐. 이자가 싸야 됩니다. 이재용님. 얼마나 쌉니까 이거? 시중은행 전세 대출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들은 이제 1%대 저금리로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은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상품인 대출상품들을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친구들도 지금 대학 졸업해서 한참 받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하고 있죠. 네. 저는 좀 쉬고 있지만 네네. 다들 몇십만 원씩 월세 내는 게 다 너무 아깝다고 아깝죠. 얘기하면서 자취하고 있는 저한테 전세는 알아봤어?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더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 네네. 혹시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들한테 어떤 대출을 받는 게 좋은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초년생들 많습니다. 자, 어떤 대출을 해야 됩니까? 네, 연소득 5천만 원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1%대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1%입니다. 1%면 엄청 싼 거예요, 그죠? 엄청 싼 거죠. 네. 이거보다 더 싼. 아, 1% 갑니다, 1%. 1%니까 한 개밖에 안 줍니다, 예. 곱하기 10, 10개 넣겠습니다. 네네. 1%입니다, 1%. 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알기 쉽게. 네.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년부터 만 44세 미만 무주택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네. 단 대출 한도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이라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 대해서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25세에는 3천만 원? 3,500만 원. 500만까지? 예. 네. 그리고 만 25세가 넘었다라고 하면 임차보증금 수도권 기준으로 3억 원 이내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은 세대주 밑에 이제 세대주 세대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대주만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세대원들은 대출을 할 수가 없나요? 아, 세대원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돼요? 25세 미만이라고 하면 네. 현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될 예비 세대주의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신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고 대출 전세 주택에 전입한 다음에 1개월 내에 전입 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건 좋네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사회 소년이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없죠. 지식이 없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은행에 가서 먼저 내가 대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지 아니면 집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어느 거 먼저 해야 될지 되게. 아, 이거 예리했습니다, 질문. 네. 어느 거부터 해야 됩니까? 네, 실질적으로 대출 신청은 대출 계약서 작성 후에 가능한데요. 전세주택을 물색하는 경우에 전세주택이 정해지면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물색한 다음에 우선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보증금 5천만 원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1.8%, 2천에서 4천만 원 이하 청년들은 2.5%, 그리고 4천에서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은 2.7%의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 원 주택의 보증금을 일부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금리가 2.5%니까 그래도 요즘에 시중은행이 많이 그 금리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코 묻은 우리 청년들 돈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까? 0%로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네? 좀 더 힘을 써주십시오. 우리 신지훈님 좀 더 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방법도 있나요? 조금 더 낮추는 방법. 네, 맞아요. 요것도 있어. 예. 은행 같은 경우에 막 들어보니까 뭐 상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적금 뭐 그런 상품 펀드를 들으면 금리를 좀 더 뭐 혜택을 더 주거나 그런 거 있는데 국가적에서도 뭐 그런 금리 우대처럼 혜택이 또 따로 있는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통장을 이체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데 기금 상품의 경우에는 정책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된다. 예. 그렇지만 아, 예.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다자녀 우대나 이런 우대 금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예. 저는 지금 잠깐 일을 쉬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혼자 살고 있어서 단독주택이거든요. 그런데도 혹시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데. 아, 소득이 없다. 직장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알바만 하고. 네, 소득이 없는 경우도 신청은 가능하시죠. 가능합니까? 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담보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출 가능 금액도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대출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친구 중에 대학을 다니는데 학자금 대출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자취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전세 대출을 알아볼 때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 대출 안 돼? 이런 분들 많아요. 됩니까? 액션. 네, 가능합니다.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학자금 대출 있어도 됩니다. 네. 학자금 있습니다. 예. 학자금 파이팅! 예. 죄다 있습니다. 학자금 죄다 있어요. 네. 네. 학자금 대출이 있어도 대출은 가능하고요. 아, 가능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에 보증서 발급 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대출 한도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때문에 전세 대출이 좀 낮아질 수는 있다. 네, 대출 가능 금액이 좀 낮아질 수는 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신용 등급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덜 나온다. 뭐 많이 나온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신용 등급. 명쾌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통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나 또 금리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네. 저희 기금의 정책 상품의 경우에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나 금리가 전혀 달라지진 않고요. 예. 다만 신용 불량자 같은 이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출을 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아무래도 초년이다 보니까 뭐 신용카드도 없지 소득도 없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신용등급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게 괜찮은 혜택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갚아야 됩니까? 그럼 힘들잖아요. 이거 상환. 기간 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네, 상환 기간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 번만 2년 지나서 바로 상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네. 네. 필요하면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총 10년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총 10년간. 네. 그러면 한 집에서 쭉 10년을 계속 살아야 돼요. 맞아. 아닙니다. 이사도 가능하시고요. 대신 이사 가신다 하시더라도 대출 가능 주택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격 요건도 충족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다 돼야만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집을 옮겼을 때도. 자, 또 서로 쳐다보죠. 이재웅님은 저 말문이 막히면 무조건 옆에 사람 쳐다보네요. 영광님도 막히면 저 옆에 분 쳐다보고. 예. 자격 조건 중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차 보증금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전용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내 네. 그리고 일반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기준 3억 원 이내의 주택이라면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네, 이 집주인이 좀 약간 보증금 욕심이 있어요. 갑자기 목돈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말고 다른 더 좋은 대출 상품이 있나요? 있습니까? 1.2%대 저금리 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초대박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나이 기준은 이제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이면 가능하고요. 예. 최대 1억 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